한시도 마음 편한 적이 없거든. 뭐가 그렇게 조급하심이 나고 조급하고 바빠. 그리고 카메라 지금 이제 돌기는 있지만 뭐 녹음하고 싶다면 녹음해도 돼. 앵글 돌기 전에 처음에 들어올 때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신도 반 귀신도 반이라고. 귀신은 아마 조상일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송씨가 어떻게 돼요? 저 남씨예요. 의룡남씨? 영영남씨. 영양? 네. 어.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의룡은 많은데. 의룡은 많은데. 그러니까 영양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애아빠는 성씨가 뭐예요? 미량 박씨예요. 박씨. 그러니까 굉장히 신의 기운이 강한 집안 사람들이거든. 정말 강해. 잘 살을 거야. 아무튼 열심히들 살고 잘 살을 건데.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 제복을 좀 많이 갖고 있어. 본인 자체가.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뱀띠라고 그랬잖아. 마흔다섯? 마흔다섯. 할머니가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자네는 돈 들어가면 돈이 허짐해서 안 나와. 모으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이 꼽힐 정도라면 모아지는 건 잘 모을 거야. 뭐 때문에 온 거야? 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제 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 만기 돼서 이제 빼야 저도 입주를 하잖아요. 잔금을 치르고. 근데 올 6월에 MBC에서 등기관 온 거예요. 봤더니 우리 집주인이 빌라왕인 거예요. 몇백 채를 갖고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보이스피싱 아닌가 해서 이제 했었는데 방송국에 전화해 보니까 맞다.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봐라. 봤더니 압류가 1월에 올 1월에 2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청이 안양시청에 또 2억이 들어와 있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건 명의가 누구 앞으로 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기 들어간 지 그럼 한 3년은 된 거예요? 4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이 니네가 팔던 니네가 사던지 아니면은 뭐 소송을 걸던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일단 이제 그걸 내가 사서 대파는 게 그게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번 달에 제가 제 명의로 이제 샀어요. 그 집을 압류 이제 다 말소시키고 이제 제 명의로 사서 그 집을 이제 내놓은 상태예요. 이거 이제 빨리 팔려고. 근데 집보로는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이 거래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집을 빨리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하나 물어요? 네? 하나 먼저 물어볼게. 네. 우리네가 이런데 잘 쫓아다닐 거 아니야? 네. 뭐 자주 가보고 뭐 촛불도 보이고 떡냄새도 나고 이런 거 뭔가 엄마가 많이 빌어요. 엄마가 절에 다니시거든요. 절하고도 우리네하고는 또 틀리니까. 절에 다니. 이쪽 방에는 부처님도 세 분 계셔 나도.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건데 문서 잡지 말으라고 얘기를 안 들었어요. 언제요? 아니 본인 다니는 가봤던 곳 그런 데서. 그런 얘기는 문서 잡지 말라는 거는 진짜 4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니 걔 할 때는 해마다 어디 다 쫓아다니지 않아? 그리고 또 우리네 같은데 잘 본다 이런 데면 본인 쫓아다니고 그러잖아. 그래갖고 이번에 제 명의로 했잖아요. 그때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명의로 하래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아싸리 4명, 그러니까 스님이 아싸리 제 명의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리고 또 상황이 제 명의로 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 명의로 했거든요. 스님이? 예. 네. 봐요. 우리 남식이주가 본인이 삼재인지는 알죠? 예, 알아요. 악삼재인지는 알죠? 네. 스님 그 정체성이 난 궁금하네. 그냥 부처님만 섬기고 있으면 아예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든가 아예 봐주지를 말으시든가. 물론
집을 갖다 살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 본인밖에 안 되고 뭐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또 내 돈 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그 또 이유가 있으니까 본인 이름을 하는데 악삼죄인 사람이 악삼죄 기간에 문서를 잡아서 그거를 지금 당장 처분해야 되는 여건이고 그걸 갖다 본인 명의로 사라고 했다는 난 그 스님이 웃기네. 이해가 안 가네. 물론 스님들이 잘 안 봐주는데 그분은 봐주신 거 보면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악삼재잖아요. 삼재라는 게 그냥 알지기만 하지만 세 가지의 재화거든. 물, 불, 바람. 물에 다 쓸려 나가야 되는 거고 불에 다 타야 되는 거고 바람에 날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악이 들어와 있거든. 우리 남식이주가. 근데 그걸 본인 명의로 했다니까 이게 그 모든 게 있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는 김치 깍대기 하나에다가 맨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시장이 반찬이니까. 그치? 근데 그렇게 김치 깍대기를 잔뜩 먹고 났는데 누군가 어디 5성급 7성급 호텔 뷔페 가서 밥 먹지 거기가 가지나? 이게 문서를 잡을 때도 좀 때가 좀 맞지 않을 때 그냥 모든 게 지금 우리 남치기주가 4년 전에 지금 그 집을 갔다가 사연 있는 그 집을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도 본인 명의였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본인이 또 이렇게 그걸 안게 되고 또 이제 안고 나서 이제 팔아야지 새롭게 이제 하는 집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새롭게 가는 집은 또 누구 명의? 남편. 글쎄 내가 만약에 스님이었다 그러면은 물론 남편이 안 된다면은 또 다른 뭐 부모님이 됐건 누가 됐건 이렇게 이름을 끌고 와서라도 했겠지. 내가 만약에 본인이 나한테 물어왔다면은 절대로 문서 잡으라고는 얘기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때 아닐 때 잡게 되니까 사연이 생기는 거고 때 아닐 때 잡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때 아닐 때 잡다 보니까 싸게 팔면 팔리겠지. 싸게 내놨어요. 싸게 팔은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샀어. 한 6천에 내놓으면 팔린다는 거지. 그렇게 내놨어요. 근데도 보러 오는 게 왜 안 보러 오겠어? 보러는 오는데 이게 거래가 그러니까 왜 안 되겠어? 가장 첫 번째가 운세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옆집에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본인 남편이었다면 매매가 벌써 됐을 거라는 거지. 이해 가죠? 그 말 뜻은. 첫 번째로 때가 아닐 때 잡으신 거고 급하게 다음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아마 그게 순탄치 않으실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내년에도 못 파나요? 그게 만약에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면은 남편이 돼지띠라고 하셨잖아. 남편으로 한다면 1, 2월까지도 기대할 수 있지. 왜냐면은 이달 22일이 동지거든. 그럼 1년 24절 중에 동지가 맨 마지막이거든. 동지 지나면서 운세가 좋아질 거니까 좀 많이 힘들다 어렵다 지금 이대로라면은 본인이 뜻하는 그 기간 내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럼 그냥 둬야 되나? 이사를 1월 달에 들어가긴 하거든요. 양력 1월? 다음 달이잖아요. 네. 입주는 할 거거든요. 입주는 무조건 해야지. 그러니까는 이제까지 그 열심히 얌체같이 잘 살았는데 열심히 얌체 지금 네. 참 열심히 알뜰하게 잘 살았는데 네. 그 운세상으로 삼재가 본인은 원래 5년짜리예요. 3년이 아니라 우리 남식이주한테는 5년짜리로 악삼재가 진작에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많고 많은 뭐 안양 군포 그쪽에서 오셨다며 정말 많은 집에서 해필이면 내가 그거를 내가 운세가 사나울라니까 그래도 하느님 보호했는지 도왔는지 나중에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걸 끝까지 모르고 있었으면 얼마나 무슨 상황이 또 벌어졌겠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남식이주 몫으로 돼 있다 그러면 좀 문서의 이동과는 굉장히 어렵다. 그냥 안 된다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 그럼 그냥 비워놔야 되나? 그 집은? 방법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전세를 줘야 돼요? 아마 전세도 쉽지 않을 거야. 그냥 둬요 그러면은? 아니 내놔 거 당연히 해야지. 그냥 두긴 어떻게 놔. 싫은 말로 전세라도 두고 매매가 되면 더더욱 좋고 안 되면 전세라도 해야지
어떻게 돈을 회전을 시키고 그럴 거 아니요. 거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본인은 우리네 일에 대해서 조금은 아니까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매매부라고 하죠. 거기는 좀 본인 살고 있는 집에 처방도 좀 하고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고 또. 아, 저 저한테 이제 어디 가서 보면은 구설수가 많아요. 그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안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너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이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다녀야 되는지. 다닐 수는 없을 거야. 궁뎅이가 떠 있으니까. 궁뎅이가 떴다는 건 뭐냐면은 아마 참고 본인이 견뎌내기가 힘들 거야. 왜냐면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 본인은.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사실서 썼었는데 위에서 잡아갖고. 왜 잡냐면은 책임감이나 성실한 것도 제대로거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른 직원들보다 일은 정말 잘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잡는데 근데 그게 있어요. 본인은 외람되지만 가족들하고도 별로 안 친해. 남편하고는 가깝고 뭐 사랑 뭐 이런 게 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부모 형제들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 하다못해 친구들도 별로야. 본인 나름대로 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 사주에는 보면은 독고다이 혼자라는 게 외톨이라는 게 딱 박혀 있거든. 그러다 보니 이건 뭐냐면은 책임감이나 성실이나 맡은 거는 무조건 해내. 왜 지기 싫어하는 근성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래서 그런 건 잘하는데 그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본인을 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시죠? 직장이라는 게 지금 뭐 회사라는 게 나 혼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 너무 이게 그리고 그게 있어. 본인은 평생의 구설이야. 앞으로도 구설이야. 왜? 나는 나한테 왜냐고 따지지 말어. 네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네가 물어보니까 억울하잖아요. 저는 뭐가 억울해? 그러고도 사는 사람들도 있어. 더한 사람도 있고. 들어. 나한테 따지지만 내가 너 그렇게 나오겠어? 니네 엄마가 낳지 내가 낳냐? 나보단 그래도 낫잖아. 근데 너무 힘들어요. 억울한 소리 많이 들어봐. 나는 다네가 더 멍청하다고 봐. 바보 같다고 봐. 우리가 안 좋고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소멸도 시키고 없애기도 하고 아니면 그 기운을 낮추기라도 하는데 넌 세상 돈 아까워서 그런 거 못 드리잖아. 설마 그럴까? 어쩔까? 본인 스스로가 넌 지금 뭐야 남자들이 좀도 그냥 땀나니까 머리 한번 이렇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들한테 다른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비치는 줄 알아? 쟤 누구 있으니까 끼 부린다고. 알겠니?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진짜요? 그러면 왜 내가 그러면 억울하게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어야 돼? 억울하잖아 화나잖아. 그렇잖아.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럼 정말 끼라도 부리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한번 안 하나도 보고 그 소리 들으면 원칙이 뭐야 억울하지도 않아. 평생의 구설을 달고 가는 왜 그런 구설수나 망신수 그런 거를 안 누르고 살아? 왜 그런 거 어디 갈 때마다 우리네 같은 데 자주 가잖아 가보잖아. 근데 그런 말은 안 해요. 그냥 구설수가 많다 거기서. 아니 그런 뭐 좀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건데. 아니요. 뭐래 이씨 어떤 데만 찾아다니는 거야? 아니 진짜로 간 데마다 너 구설수 많은 거 알지? 그냥 너는 그냥 삶이 그냥 구설수야. 근데 저도 알아요 그렇게. 아니 그럼 그 사람 무당 그럼 봐주기만 하고 왜 해결책은 다 지금 문제만 알려주고 왜 해결책을 안 줘? 그거 때문에 그 앞에 그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삼재풀이 하는 사람 세상에 나밖에는 없어. 나만의 방법인 거야 이게. 이게 내 신도들의 홍수맥이 삼재풀이 목소리로 내가 이렇게 사경을 하는 거라고. 이건 그럼 나의 방법이거든. 여기에 보면 안 좋은 것들을 내년에 있을 걸 미리 막자고 풀자고 하는 건데 무당이라면은 안 좋은 걸 발견했으면 그 안 좋은 거에 대해서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들 이렇게 상담 온 사람들이 문제인 거고 제시는 해줘야지. 저는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한 적은 있어요. 아니 아무튼 떡냄새도 나고 촛불도 보이는 거 보면은 엄마만 아니라 자네도 어느 정도 정성을 들였다는 건데 아무튼 그런 수 구설수 그런 것들은 고향이 어디예요? 저 강원도 정선요. 아버님 고향이 거기시요? 아버님은 아빠는 경주 분이세요. 아 경상도 분? 네.
아버지 쫓아가는 거고 친정 아버지 쫓아가야 되는 네. 거고 본인 태어난 데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쪽에 가서 그런 거는 일종의 우리가 부식하고는 안 하고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아버지 친정 아버지 자녀가 그냥 아버지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선왕당가 선왕당이라고 하지 그런 데 가서 좀 우리가 안 좋은 거 좀 벗겨내고 그런 것만 없애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끼부린다고 그딴 소리 안 들어. 아 정말 저도 내가 솔직히 저는 제가 뭐 그렇게 이쁘거나 특출하거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항상 그런 게 막 남자들 그런 거. 근데 난 남자한테 관심 1도 없거든요. 니께 최고지. 어 나는 나는 우리 집 남편 외에는 1도 관심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항상 뭐 남자도 이렇게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어. 그리고 남자들하고는 문제는 없지만 자네는 평생에 여자들한테 입벌 입 구설이 올라와. 그거는 아마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억울한 소리 듣고 나면 뚜껑 열려서요. 왜냐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거 얘기하잖아. 불륜 뭐 이런 거 그건 정말 남의 얘기다. 니한테는 안 맞는 게 왜냐면 옳고 그름이 있지. 네, 저는 이게 여기 분명히 딱 서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그건 남의 얘기지 자네가 해볼 법은 아니야. 알아? 그거 자존심도 강한데다가 그런 것도 옳고 그름도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런 소리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 들어봐.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 그럼 그 위에서는 당연히 잡지. 위에서는 너의 능력을 알고 너의가 그거를 다 알아. 근데 주변에서 아무튼 그 구설수 그런 거는 풀고 가라고. 그거는 한 번만 풀으면 그래도 따라붙지 않는 거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그 회사는 옮기는 게 그 밥에 그 나물일 거야.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봐 똑같은 그냥 평생에 남식이가 달고 살던 거 그거 그때 또 그 장소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안 나을 거 아니? 지금 그래도 여기서 인정이라도 받고 네가 위치적으로 있으니까 어느 정도 네가 그나마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좀 일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좀 얻기 힘도 늦지만 새로운 곳에 가봐 더 눈치 보이고 더 여기 있는 게 낫겠네. 그 밥에 그 나물이야. 근데 이끼가 하루하루 이렇게 속에서 이런 거 있잖아 훅훅 올라오는 거. 저 아들하고 관계가 뭐 그닥 좋진 않고.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원래 관계가 좋아야지. 근데 아들이 몇 살? 21살인데 갑자기 군대 미루면 안 되겠냐고 학교 졸업하고 안 되겠냐고 다음 뱀띠? 가야 되는데. 네. 금년에 가는 거야? 네, 2월 21일 날.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보내야 되고 왜냐면 관제가 세게 치고 들어오니까 네. 관제라는 게 꼭 그게 경찰서 뭐 이런 것만 관제가 아니야. 군도 관이야. 자유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관제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가야지. 거기가 안 가게 되면은 다른 쪽에 가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리고 계속 부딪힘이야. 네. 계속 쉬운 말로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있거든. 저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있거든. 그게 또 자네하고 똑같은 거야. 아이도 악삼대 땜을 하고 있는 거거든. 악삼대이기 때문에 아이도 안 좋으려니까 날 받아놓고 시 받아놓은 군대를 지가 갈려다가 했다가 마음의 변사가 생긴 거잖아. 근데 그 고집을 못 꺾을 거야. 고집이 우리 남식이도 곱하기 3은 되겠다. 2도 아니고 3이다. 고집이 말도 못해. 그러니까 난 궁금한 게 어머니가 그렇게 정성 들이고 뭐 하신다면서 삼재 같은 거 해마다 풀으셨어? 네, 엄마가 절에서. 뭐 절에 스님들을 다 뭐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자네한테 문서 이렇게 하라고 한 그 절에서 하신 거잖아. 옆방에 나도 부처님 세 분 모시고 있다고 했지. 머리 안 깎아서 스님은 아닌 것 같아도 글쎄. 삼재 같은 거, 홍수매기 같은 거 풀고 막았다고 해서 싹 그런 기운이 없어진다면 좋게 하겠지만 글쎄 나나 그냥 자네부터 해서
아들까지 한 사람도 풀리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어려운 거를 갖다가 곱하기 2로 3으로 느끼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저도 저지만 아들이 좀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지금 남편은 고향이 어디야? 남편, 그러니까 아버님? 아니, 자네 지금 남편. 남편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시아버님은? 시아버님은 밀양에서. 내나 경상도시네. 네. 그리고 또 어머니 때문에 가족들이 다 힘들어요, 지금. 정신적으로. 모두. 시어머니? 네. 연세가? 돼지띠예요. 87세. 남편이 장남이야? 네. 아들 하나.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하나 사드렸는데. 자네하고 토킹이 돼? 시어머니하고? 네? 시어머니하고 가까워 자네? 이쁨이나 받아봤어 이제까지? 한 번도. 원래 안 맞거든. 거기다가 지금도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시어머니가 거의 무당급이야. 나 같은 급인데 그런 풍파 때문에 86세지만 당신이 86세가 아니야. 마음이 17, 18이야. 자기만 안다는 거지. 응? 아니 노인네가 다리가 무릎이 아플 수도 있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지. 큰일 난 것처럼 네 남편한테 얘기할 걸. 근데 네 남편은 또 대기효자야. 그걸 탓할 수는 없잖아. 세상 천지에 하나밖에 안 계신 어머님인데. 그럼 어머님은 어디 사죠? 대암이라고 공포에 아, 그 있던 옆에? 예. 어머니나, 그러니까 자네네 남편 쪽이나 시어머니 쪽이나 마찬가지로 친정 쪽에 조상들이 상당히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정 엄마가 이렇게 불공을 쌓으시고 드리는 것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근데 참, 그러네. 그 스님은 참 조금 외람되지만 조금 그러시네,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처방을 내리셨을까 싶고. 그리고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돼지띠 같으시면은 내년부터 급격하게 안 좋으실 거야. 마지막 운이 들어차셨으니까 글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주 찾아뵙고 효도 좀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어머니가 신의 기운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런 분이 뭐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늘의 뜻이겠지만 그런 분이 계심으로 해가지고 자식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막 환란들이 많아.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일찍 가주시는 것도 안 좋은 기운들을 다 걷어가시는 거니까. 근데 진짜로 사남매거든요. 시댁이 그러니까 아들 하나에 이제 시누 셋인데 다 자식들이 저희 남편 빼고는 다못 살지. 그냥 그래요. 그리고 이제 큰 형님은 의절한 지 10년 안 보고 산지 10년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안 왔어요. 연락도 안 하시죠. 막내 신우가 몇 살이야? 막내 신우가 자세히 모르는데 몇 살인지. 뭔 띠인지도 몰라? 예. 막내를 왜 물어봤냐면 신기가 아마 거기가 되게 많이 있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물어봤어. 예. 그 친구는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은 좋아요. 선생 만나서 이길 가라고 권해주고 싶어. 몸이 안 좋아요. 아니, 아무튼 병원에 계속 있어가지고. 그니까 고집 피고 해봤자 명만 빨라지고 짧아지고 하니까 정말 자네 시어머니 죄가 많아. 아무튼 뭐 벌어진 거는 그렇지만 남편은 참 무슨 일이야? 남편 요리사예요. 직업 제대로 생일이 언제? 생일이 음력으로 8월 18일. 아, 그래서 8월. 음력으로 8월 18일. 남편이 제복이 있어야 너보다도 어떻게 보면 남편이 더 있구나. 그 대신에 남편은 그게 있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눈 한번 돌아가면은 안하무인이야. 무섭죠.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우리 남편이 지금 이 직장에 28년째 있는데, 저는 그래도 애 아빠가 한 2, 3년 더 다녔으면 좋겠거든요. 월급 받는 게 나으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도 장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뭐, 그 시간도 그렇고, 그래도 따박따박 월급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고정적인 수입이 좋으니까. 박씨라고 했잖아, 남편이. 돼지띠라고 했잖아, 신혜생이란 말이야. 내년부터 터닝포인트지. 터닝포인트라는 거는 신혜생이 나는 박씨 대주가 주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단 말이야. 가정 일구고 한눈 안 팔고 못된 짓안 하고. 여기가 이제 시운 하나, 시운 둘에서 터닝포인트가 들어온 거야. 터닝포인트는 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번 바꿔야지. 그럼 그럼 자기 사업을. 직업을 바꿀 수는 없잖아. 평생 자기가 배워온 거고. 그리고 상당히 능력이 있고 그쪽 계통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야. 왜냐면 계속 지구는 못 살아. 남들한테 인정받고 그래야지 사는 거라. 그런다 보면 뭐야? 그쪽 분야에서 자기가 노력했을 거고, 연구 같은 것도 했을 거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갖춰놨을 거야. 작게라도 내거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상하분이 언제 들어오는지. 내년. 근데 아무도 내년부터 사업하지도 들어와. 않아요. 아니, 뭐, 아니, 어디 가서들 봤는데 왜 나는 그리고 내년부터 터닝포인트 그거 왜남 밑에 가서 있어? 남편이 그렇게 하면 카운터라도 보고 홀에 있으면 되지. 로즈 안 맞아요. 응? 안 그건 맞다. 그건 맞아. 성격 자체도 너무 아니, 알아봐요. 그리고 상충이야. 아무리 돼지하고 뱀은 연결이 될 수는 없어. 근데 자네네가 지금 그렇게 뭐막 알콩달콩 살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그냥 사는 거는 아들 녀석. 그거 아들 낳으면서 큰애 낳으면서 그 상충이라는 기운이 많이 다운이 돼 있거든. 그래서 사는 거지. 안 그러면 12분 이혼했어야지. 아들은 좀 괜찮을까요? 삶이? 글쎄. 자네가 아마 나한테 찾아와서 뭔가 해결책을 받고 도움을 받으러 왔잖아. 반차까지 내면서 좋은 대답을 못 드리겠어. 아들의 그 기운 같은 것도 좀 눌러주고, 자네가 안 좋은 기운 든다면 분명히 본향 정도 선왕당에 가서 좀 치성 정도는 하라고 권해주고 싶어. 그러면 저 구슬 수 없어요? 그 구설수를 당연히 거둬. 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어디를 쫓아다닌 거야? 좀 많이 다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갔는데 왜 그까지 그건 뭐야? 대수대명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까지 그걸 못 해줘? 좋다는 거. 너는 이러기만 해도 끼 부린다고 소리나는 데니까.